아빠에게, 약혼자에게, 노동생에게 배신당한 여주들. 진짜 화가 나네요.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복수! 사이다 복수 웹툰 모아 모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툰은 전생의 원수가 아빠라고요 입니다. 리아나는 프라바시의 자손이자 왕국의 보물인 붉은 머리 붉은 눈 메르디의 아이입니다. 불의 신을 섬기는 잔타르 왕국의 마지막 남은 화염술사인 리아나는 메르디 가문의 원수인 할리아스에 복수하고자 살아왔지만 끝내 실패하고 알세이드 할리아스 대공 앞에 잡히게 됩니다. 잡힌 그녀 앞에 나타난 아버지. 붉은 머리칼은 메르디 가문의 상징인데 아버지의 머리색은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도 유모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펜던트를 통해 체면을 걸어 리아나의 감정은 펜던트 안에 봉인되고 오로지 복수 의지만 남게 했던 거죠. 어릴 때 납치당해 기억을 조작당하고 위험천만한 훈련과 임무를 하며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았던 리아나.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기회가 생깁니다. 납치당했던 3살로 돌아온 리아나. 갑자기 완전 귀여워졌어요. 유감을 느낀 바로 오죠? 아니 근데 전생의 무술 선생이 알고 보니 납치범이었네요. 완전 나빠! 또다시 잡혀갈 순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마침 지나가던 할리아스가 차남 테오도르에게 발견되는데요. 오잉? 그렇게 리아나는 전생의 원수였던 할리아스 가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전생의 원수였던 가족들과 어떻게 복수를 해나갈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세계관 탄탄한 먼치킨 여주의 성장 유감을 좋아하시면 모두들 트라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툰은 쌍둥이 언니는 믿지 않아요입니다. 부유한 아즈타인 가문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인 로렌시아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동생인 에르시아는 무척 몸이 약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두 사람. 자연스레 언니가 후계자 교육을 받게 됐지만 자매는 서로를 그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여기까진 아주 따스한 자매애죠. 로렌시아는 18살 어린 나이에 가문을 이어받아 약혼자와 사랑스러운 쌍둥이 여동생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녀는 배신당합니다. 여동생은 언니인 척하며 모든 재산을 팔아넘겼습니다. 거기다 약혼자까지 빼앗죠. 배반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문득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생각납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열어보라는 문. 그렇게 문을 연 순간 눈떠보니 약혼을 앞둔 11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약혼자와 또다시 결혼할 순 없죠. Nope. 쓰레기 약혼자와 비교도 안 되는 국민 영웅 베르디안 대공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합니다. 로렌시아는 이번 생엔 복수와 사랑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자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